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예고한 대로 오늘도 사인 UI가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면 1000개를 이제 돌파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뽑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지금 소모한 게 많고 그러니까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챠는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제 픽업으로 출시됐던 악기 시리즈입니다. 악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은 하나용하고 니코가 UR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SSR 같은 경우에도 이제 L이 노조미 이런 식으로 두 종류, 그리고 SR도 나머지 다섯 종류 해가지고 아홉 종류의 시리즈 카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50연 질러보도록 하겠고요. 확률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는 떠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55연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연 SSR 두 장. 오, 좋아요. 시작 좋아요. 시작 좋아요. 시작 좋습니다. 한 장은 노조미. 자, 우미. 그다음에 우미 중복이에요. 그다음에 에리. 오, SSR 끝났어요. SSR 두 종류 벌써 다 모았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SSR로는 우미 두 장. 네, 두 장이 나왔고요. 이제 SSR 첫 장은 노조미. 네, 리드미 아이콘 19개마다 25% 확률로 4.5%의 이제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악기는 뭐라 말 못할게요. 저번에도 했다가 편집 다시 해야 돼가지고 안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SSR 한 장은 L입니다. 리드믹 아이콘 20개마다 27% 확률로 스코어 500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아, 느낌 좋아요.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SSR 픽업 두 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느낌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 한 장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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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우 좋습니다, 지금. 우미 중복. 와, 우미가 세 장째. SSR은 L이 추가. 네, 좋습니다. 다음에 한 장은 호노카. 네. 좋습니다. 중복은 따로 안 보고, 안 볼게요. SSR, 호노카가 돼서, 이제 SR은 이제 두 종류.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흐름 이어가야 돼, 지금. 여기서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돼요. 아! 아, 이건 아니지. 하, 이건 아니지. 아, 네. 일단, SR. 코토리입니다. 코토리 한 장. 세 종류네요, 이제. 잠깐만. 자, 앞으로 이제 두 번 나왔어요. 1퍼가 진짜 안 뜨긴 한데, 거기서 사인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와, SSR. 와, 왜 이리 잘 나와? 네, 노도미 두 장째. 코토리도 두 장째. 아, SSR만 잘 나오고, 정작 중요한 UR이 안 나와요. 코토리 또 나왔어. 세 장이야, 코토리도. 아, 잠깐만. 아, 결국 또 마지막까지 왔어요, 지금.
아, 이제 1000개째입니다. 사인 여행 먹겠다고 지금 1000개 썼는데, 원래 평균적으로는 1000개 쓰면 한 개 나온다고 하는데, 잠깐만. 아, 제발. 네, 확정이니까요, 어차피. 바뀌어요. 호노카 두 장. 어디서 바뀌냐가 중요한데. 아. 아, 예상은 했어. 예상은 했는데. 아, 진짜 안 뜬다. 아, 진짜 안 떠요, 네. 네, 니코가 떴습니다, UR로는. 니코. 퍼펙트 21회마다 28% 확률로 스코어 700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안 뜹니다, 이거 진짜. 와, 진짜 안 뜨네. 네, 이번 가차 결과입니다. 총 SR 이상의 카드는 14장이 등장을 했고요. SR 같은 경우에는 총 8장이죠? 아, 9장이죠? 9장이 나왔습니다. 종류로는 호노카 3장, 코토리 3장, 그 다음에 우미 3장에서 총 9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SR 같은 경우에도 두 종류 전부 획득을 했습니다. 노조미 두 장, 에릭 두 장. 그리고 UR 같은 경우에는 니코 한 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 UR이 아직도 안 떴어요. 사인 UR이 안 떠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아직 지금 카스턴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마 이벤트 좀 파밍하면 한 바퀴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추석 때쯤에 이제 아마 녹화를 할 것 같아요. 추석 때쯤에 녹화를 하게 되면 한가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라오는 건 물론 추석 이후겠지만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사인 유어를 띄우는 영상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